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땅끝까지 열방을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매일 한인 장로교회가 통창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저를 중국까지 보내주시고 아프리카, 멕시코 여러 곳으로 보내주시며 성교지에서 일하게 하시니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미약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쉬지 않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또 감사한 것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셨어서 듣는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발걸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너무 많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기도하면서 또 배고픈 사람들 계속 먹이는 거 기도하고 제가 우리 하루 전에 평양에 발전기 200대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 한 10만 달러치의 식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받아서 아마 북한으로 직접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식량이 전달되어서 좀 원기를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제가 저에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 금방입니다. 식량 전달은? 네, 식량 전달은요. 이게 필요한 사람이 뭐라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노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버려진 아이들. 저는 꼭 이런 분들한테 식량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나눠주세요 하고 치면은 좀 전세 있는 사람들이 겹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든 제가 따라가서 나눠주는 것을 직접 제가 보고 또 참견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0만 달러의 양식을 제가 그만한 돈을 주고 팔 수는 없어요. 전 그만큼 돈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식량이냐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롯데나 행태나 뭐 이렇게 먹는 거 만드는 회사에서 익스파이어 되기 직전에 있는 것들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들을 패키지 처분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고 이제 그것을 달라고 운반비만 치면 운반비가 한 5,000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반비만 치면 그걸 받을 수가 있다고 그 5,000불이 없어서 그걸 받지 못해라도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우리 북한의 종족들은 배가 고파서 저렇게 굶어죽는다는데 익스파이어 지난 거 먹어도 이상 없더라고요. 저 우유 이틀 3일 지난 거 먹어도 탈란적이 없거든요. 근데 버린다고 하니 그럼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것에 관련된 분한테 막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음식 버리지 말고 좀 어떻게 북한에 갖다 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운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식량값은 그냥 거저 도네이션으로 준다 하지만 그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한 번이라도 좀 받아서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저한테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이번에 또 저기 그걸 죽 같은 걸 이제 아침에 먹는 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달러 어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은 여기 있어서 몸은 여기 와 있어서 또 혹시 제가 중간에 가로챌까봐 또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식량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것이 이제 저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 기회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저 혼자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받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를 좀 세게 해주면 저도 중국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그게 조금 늦춰지면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가 조금 약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느껴요. 항상 성교지에서 그걸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이 힘든가 어려운가 마음적으로 힘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한테 다 전달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사업들을 잘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번에 돌아가서는 이제 추워서 많이 활동도 못할 것 같고 빨리 저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달부터는 굉장히 거기가 춥거든요. 추운 기후에서 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더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직접 손으로 박스를 뜯고 점검하고 충전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더 점점 강하게 오는 거예요. 북한에는 평양에만 이렇게 발전기가 아니지 전기불이 잠시 들어오고 신의주 쪽에 대도산 불이 잠시 들어오고 이제 꺼지는데 밤에는 보통 거기가 암흑이에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깜깜한 속에서 밥을 해먹는다고 그러는데 입을 음식이 입으로 잘 들어갈까 상상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이 발전기 불보내기 운동이 참 많이 전개되고 이렇게 되어서 북한 전체가 좀 환하게 불켜 있는 것을 보는 게 아주 제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면은 정말 그 몇 군데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한 다섯 군데 정도만 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완전 암흑이에요. 아주 그런 걸 보면서 이 중국 땅은 이렇게 희양찬란하게 오색찬란하게 밤이 되면 불을 다 밝히는데 우리 북한은 이렇게 암흑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아프게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빛과 또 전기불이 북한을 환하게 밝혀서 저기 뭐야 하나님께 기쁨을 남겨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힘들기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좀 제 신분이 조금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공안 당국에서 아주 특별 여유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합니다, 제가.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제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거리를 막 한 시간 이상 막 안동시내를 다 돌아다녀도 겁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안이 나를 그냥 주시하고 눈을 띄지 않고 뭐 살피는데 누가 나를 어쩌겠어요. 잘 됐다, 잘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